닭곰탕입니다. 닭은 미리 삶아서 살을 발라 놓았고요. 닭은 마늘과 양파를 껍질째 넣고 푹 삶았어요. 그래서 살을 발라 놓은 닭고기 살에 참기름하고 후추하고 먼저 넣고 조물조물 해줍니다. 닭은 제일 작은 닭이었어요. 양파 껍질하고 마늘을 넣고 삶아낸 닭입니다. 그 다음에 끓인 불에 후추기름과 다진 마늘을 넣고 불을 센 불에 했다가 다시 약불로 해서 볶다가 마늘이 볶아지잖아요. 그러면 그 닭고기 양념 그 참기름에 양념해 놓은 닭고기를 다시 볶아줍니다. 센 불입니다. 여기선 다시 센 불입니다. 볶다가 닭고기 육수 빼놓은 거 한 컵, 닭고기 삶으면은 육수가 나오잖아요. 육수 빼놓은 거 한 컵, 저는 차게 보관해 두었었어요. 넣고 그 다음에 쌀뜨물 반 컵 넣었습니다. 부르르 끓입니다. 간은 소금으로 합니다. 떡국떡을 넣어줍니다. 이 떡국떡은 선택입니다. 저는 있어서 넣었어요. 같이 먹으면 더 든든해지겠죠. 뚜껑을 덮고 한 2분 정도 끓여주고 다시 뚜껑을 열고 대파는 듬뿍, 아낌없이 듬뿍 많이 넣어줍니다. 굵게 썰었습니다. 이제 다시 팽이버섯 올려주면 든든한 닭곰탕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